모두 눈 크게 뜨고 따라하기 바쁘다. 바빠. 가슴 근육만 집중적으로 자극해 펌핑 효과를 주는 것이 포인트. 간단하지만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가슴 사이즈가 달라진다니 어찌 따라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동작 하나라도 놓칠까 마음까지 앞선다. 그래도 마음만은 이미 글래머. 이분도 한 컵 정도 늘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동작 몇 가지만 꾸준히 해도 올여름 아찔한 수영복 자태로 주목받게 될 거라는데. 가슴이 업된 느낌. 남자친구 만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순 없는 법. 힘들게 운동으로 살을 빼고 싶지 않은 이들이 찾는 곳은 따로 있으니. 그런데 마치 병원에 온 것처럼 붕대에 쌓여있는 여자들. 이렇게 온몸 구석구석에 숨은 라인을 찾는 중이란다. 붕대로 팔다리를 날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붕대에다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냉각액을 적셔주는 게 비밀. 정상 체온으로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지방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 몸이 지방을 태운다? 일단 누워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 주부들 발길이 향하는데. 허나 주부의 뱃살이 그냥 살이던가. 출산과 육아 야속한 세월이 겹겹이 쌓여 철옹성같이 단단해진 살인데 붕대 하나로 감당할 수 있을진 아직 미지수. 소금하고 머드예요. 지방을 갖다 녹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붕대 만나기 전 뭉친 셀룰라이트를 분해시키기 위해 마사지를 해주는데 여기에 번쩍번쩍 황금까지 지원사격 나섰다. 24K로 된 마사지하는 도구입니다. 마사지로 셀룰라이트 속에 숨겨왔던 허리라인 녹화하고 냉각액 적신 붕대를 꼼꼼히 잘 감싸주면 지방이 타기 시작한단다. 어디 타는 냄새 나요? 쭉 빠지죠. 그거 하고 많이 홀쭉해졌으면 좋겠어요. 살과의 전쟁이 어디 나이 구분이 있으랴. 젊은 여성들은 미끈한 종아리와 작은 얼굴로 보이게 하는 V라인. 또한 일명 날개살이라 불리며 처진 팔뚝살 잡기에 나선다는데. 힘든 거 아닌데 웃겨요. 보는 이도 하는 이도 우스운 상황. 우스우면 어떠랴. 라인만 제자리 잘 잡아 날씬해지면 되는 걸. 온몸을 꽁꽁 감고 있던 붕대가 벗겨지고 드디어 개봉박두. 제 얼굴 좀 갸름해졌나요? 대박. 봐도 봐도 신기한 내 V라인. 진짜로 가름해졌어. 쉽고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안정감. 공략하기 쉽지 않아 보였던 주부님표 복부는 어떻게 변했을까? 벌써부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데. 제 지방이 다 빠진 것 같아. 느낌 가벼워 날아갈 것 같아. 전라도 여성들의 마음 사로잡은 몸매 비법이 있다는데. 그러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요가수업 아니에요? 어째 번지수 잘못 찾았다 싶던 순간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한 라인의 강사 발견?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성분들이 가장 로망으로 생각하는 34, 24, 35 꿈의 사이즈 당당하게 밝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사람들이 어디론가 하나둘 올라가는데 이건 방방이? 제가 원래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막 러닝하는 거 너무 막 힘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놀면서 그냥 운동하는 것 같아서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음악 오케이, 조명 오케이, 영락 없는 나이트클럽. 그러나 그냥 트램펄린 위에서 논다고 생각하면 오산. 흔들거리는 트램펄린 위에서 균형 잡으랴, 동작하랴, 온몸에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운동에 비해 뛸 때마다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하니 관절이 안 좋은 중년 여성들에게는 안성맞춤. 이렇게 10분만 뛰어도 땀이 비우듯 쏟아지니 S라인 찾는 건 시간 문제겠다. 요가보다 뭔가 과격해서 살이 더 많이 빠지는 느낌? 뛸 때마다 살이 이렇게 막 당장 숨이 넘어갈 것처럼 힘들어도 조명과 음악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회원들. 팔짝팔짝 한 번 뛸 때마다 몸매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뛰어도 신나지 않을까? 그야말로 어릴 적 타던 트램펄린 추억 속에서 재미도 찾고 몸매도 되찾고 이거야말로 마당 쓰며 돈 줍는 일. 아줌마들도 나이트 가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푸는 거죠. 복근도 생기고 몸에 이렇게 근육도 이렇게 생기고 이제 여기 몸매가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원래.